안녕하세요. This is your boy 안차근입니다. 자, 오늘은 무언가에 감동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만들어 볼 건데요.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그 책에 감동을 받았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. 자, 일단 주어가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? 주어는 그 책, 그 책이라는 게 주어겠고요. 그다음에 동작은 뭐죠? 동사는 감동시켰다라는 동사가 필요하겠고요. 누구를 감동시켰다는 거죠? 나를. 그 책이 나를 감동시켰다는 거니까 목적으로 나를 이라는 me 라는 단어가 와야 될 겁니다. 자, 감동시키다 라는 동사는 영어에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오늘은 touch 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여러분들이 touch라고 하면은 만지다 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터치는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개념에서 감동을 준다 라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. 유명한 노래로 이것도 있죠. Touch me now. 나를 감동시켜봐. 이런 노래가 있죠. 자, 아무튼 잘 모르시면 아무튼 touch, 만지다라는 동사가 마음을 어루만지는 감동을 주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서요. 자, 우리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주어부터 영어로 바꿔보죠. 그 책이니까 the book이라고 하면 되겠고요. 그리고 touch의 과거형을 써야 되겠죠. 감동을 시켰다라는 과거형으로 우리는 touched 라고 써주시고요. 그 다음에 나를 이라는 me를 마지막에 붙여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the book touched me 라고 하면은 그 책은 내 마음을 어루만졌어. 아, 그 책이 나를 감동시켰어 라는 문장이 됩니다. 자,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? The book touched me. The book touched me. 그 책이 나를 감동시켰다고. The book touched me. The book touched me. 네, 잘하셨습니다. 방금 배운 문장 음악으로 복습하러 가시죠. Check it out. 내가 준 책 읽었어? 어, 그 책에 감동받았어. The book Really touched m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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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book really touched me.